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당원 동기 여러분. 개혁 기동대 계기대장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두 뭉쳤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시죠? 혹시나 기대했던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과 분노로 끝났습니다.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은 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집권 여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질 않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대통령이 되었는데 공정과 상식을 외면했습니다.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을 배신한 반국민적 대통령!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대통령! 이것이 공정과 상식의 가면 뒤에 감추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 아닙니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다. 모든 정황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회수 당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수일에 걸쳐 한덕수 국무총리,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잇따라 통화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대통령실 인사와 여당 의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범인이 아니고서야 왜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였겠습니까? 왜 범인이 아니고서야 왜 이렇게 길을 쓰고 특검법을 거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는 노골적인 수사 방해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마저 거부한 대통령,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마저 무너뜨린 대통령, 특검법이 폐기되니까 기분 좋다고 술판 벌이는 대통령, 용서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지만 민주당은 국민과의 의리를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외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어 죄를 지은 자가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영원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